네, 후보님, 많은 분들이 가슴이 떨리고 잠이 안 온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아, 불안하다. 뭔가 대선이 점점 다가온다. 역시 후보님은 여유가 있으시군요. 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도 지금 우리 다 최선을 다하고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표로 보인대요, 후보님. 그래갖고 정말 너무 간절한데 우리 밥갈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 전화를 통해서도 밥갈기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지지자분들에게 힘을 한번 실어주시죠. 네, 제가 정말 집단 지성을 믿기는 하지만, 네. 사실 뭐 저라고 그냥 낙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요즘은 이제 어제, 아니 오늘부터는 우리가 한 표로 결판 날 수도 있다기에, 네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한 순간까지, 네. 단한 명까지 설득하고 투표시켜야 된다. 우리가 좀 운명적으로, 정말 만약에 사고는 어떡합니까? 저도 책임감 있는데, 이 같이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명이라도 더 챙겨주십시오. 후보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직 저희에게는 하루가 더 있습니다. 이 하루가, 일정이 뒤틀. 그러니까 오늘 또 내일까지 하면, 아니, 투표 당일도 투표 동료는 해야지요. 그렇죠. 우리가 100만 표는 더 우리가 아직도 끌어올 수 있으니까 후보님 파이팅! 편하게 연설하시고 다니세요. 네, 진짜로 두 표, 세 표차로 결판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저희도 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고 눈물 날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건강 너무 관리 잘하라고 감사합니다. 많이 그러고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 저도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보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 정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곧 대통령 되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님이 힘든 와중에도 아까 들으셨죠? 단한 표, 두표 차이로. 한 표, 두표 차이로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제가 힘드신 와중에 짧게, 여러분들 일부러 길게 안 했어요. 목소리가 벌써 쉬셨는데, 후보님만큼, 여러분들, 얼마나 정치적인, 대한민국의 온 기대가, 응? 이재명 후보님에게 쏠려 있겠어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이재명이 후보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나죠? 저도 눈물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후보님 얘기 들었죠? 투표 당일날도 독려해야 되고, 정말로, 아직 이틀이나 남았어요. 그쵸? 이틀이나 남았으니까, 주변에 당일날도 여러분들, 투표 안 하시러 가신 분들 있으면, 누가 투표 안 했겠지라고 하면, 나 너무 귀찮아서 안 간다. 그러면 차를 끌고라도, 가서 데리고, 투표하러 가고.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여러분들에게 화이팅 외쳐줬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화이팅 하십시오. 예.